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검인 단한건대 업계 탑2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컴온! 과추계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우면 지상렬 화요일 코너 시작했죠. 월드컵 도전 5번 끝에 축구의 역사를 쓴 메시처럼 과축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분이죠. 단군이라 이렇게 화끈하고 재밌는 의사 닥터는 없었다.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용 홍성우 원장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문구 제일 마음에 드네, 진짜. 아, 그래요? 여기는 군더더기 없으니, 진짜. 야. 이제 관세 통과한 거예요. 네, 통과했습니다. 이제 합격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뭐, 귤 때문에 언성이 자자했는데. 괜찮네. 네, 꽈시 할까, 꽈시. 오, 야. 야, 꽈시 좋은데요? 네, 괜찮네. 이게. 침대 드리블 환상적인. 아, 그거는 증명이 안 되구나. 아니야. 꽈시 좋아. 네, 꽈시. 꽈시 날도는 별로야. 네, 꽈시 날도. 꽈시 날도 별로야. 꽈시 괜찮네, 꽈시. 꽈시 좋은데요, 예. 뭐라고요? 뭐 침대 위에 뭐라고요? 그건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요? 아, 침대 드라이브리 이제 황제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게 과시죠, 과시. 그러면 우리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아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 가장 핫했던 라이징 스타는요 우리나라 조규성 선수였죠. 위기의 순간에 멀티골로 희망을 줬던. 조규성 선수처럼 여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면 이분이 희망을 안겨줍니다. 와이킨 산부인과 원장 김지현 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뭐 완전 라이징이네. 장난이네. 네. 컨디션 네. 어떠세요? 저번 주에 별로 안 좋던데. 조금 살아났습니다. 네. 조규성 어때요? 아 너무 멋있었죠. 저 조규성. 난리 났었으면 저 이날 보고 진짜 제가 축구 의무위원회 그 한 명 의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오, 그래요? 네, 저 산부인과 의사로서 최초로 들어가 있는데 오. 그 여성 축구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네. 약간 호르몬 불균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저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여기에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갖고 제가 이번 축구는 다 챙겨봤거든요. 새벽이고 뭐고. 그럼 봐야지. 네, 나 조규성 선수 진짜 제가 원래 그 다른 선수 사인을 받고 싶었었는데 아, 이번에 조규성 선수 사인을 받아야겠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아, 난리던데 완전 조규성 선수 여자분들 특히나 잘생겼다고. 난리났죠. 조규성 선수 때문에 이게 남자들이 슬쩍 착각하는 게 머리를 다 기릅니다. 아. 이게 부작용이에요. 아 조규성 머리가 기나요 근데? 좀 긴 편이죠. 예예. 근데 그분은 약간 아쉬운 게 두 골로지 맞죠. 그때 우리나라 이겼던 거야. 비겼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졌잖아 결국에. 약간 그래서 좀 아쉽고. 그렇긴 하죠. 그래도 너무 즐거운 좋죠 이제. 너무 재밌었던. 너무 좋았죠. 예예. 네. 예. 여자 축구 말씀하셨지만 여자 축구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아. 여자 축구 선수들이 진짜 잘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네네. 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코너는요.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예, 0295님. 과추왕자 와이공주 일단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 뜨상을 통해서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진짜 행운이었는데요. 두 분은 2022년이 어떤 한 해였나요? 딱 열 글자로 말해주세요. 열 글자? 딱 열 글자. 그냥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 해. 아, 지금 이상하네. 좋았어. 좋았어. 여기 끝났다. 여기 끝났다. 야, 까추 잘 꼬맸어. 열릴 뻔했는데. 잘 꼬맸어. 큰일 자, 김지현 원장은요? 예, 원했던 일들 많이 이룬 해. 오, 괜찮다.
그러면 김지원 원장은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이뤘어요? 저는 올해 가장 컸던 게 병원을 이전했던 거. 네, 제가 좀 원했던 컨셉과 네네. 위치로 예. 하고 싶은 거 좀 다 했던.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 비싼 기계도 많이 넣고요. 아, 그건 좀 못했던 일인데. 18대요? 18대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레이저 18대. 레이저 12대. 아, 12대요. 네네. 야, 12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번 하나 더 사서 13개. 제일 많대요. 자, 본인 말은 제일 많대요. 그럼 13대면 뭐 우리가 이마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이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예, 네, 근데 산부인과 병원 치고는 진짜 많은 거죠. 네. 레이저 네. 고장 나면 그 레이저로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 그래요, 너무 많아 근데. 액땜하고 가네. 그러니까. 용접 개념으로. 예. 왜냐면 또 스페어가 있으면 좋죠. 네. 예. 김지은 원장 문자 왔습니다. 네, 최소영님 새해 바라는 소원 궁금해요. 저는 해돋이 보러 가서 유럽 여행 가게 해주세요. 빌어볼까 하는데 꽈추왕자 와이 공주의 소원은 뭔가요? 와, 유럽 여행 너무 좋죠. 소원이 뭡니까? 저는 항상 해마다 막 큰 소원은 바라는 거 없고요. 힘든 일은 약하게 지나가고. 행복한 일은 많게 해주세요. 딱 요거. 아하, 네. 좋지. 좋은 네. 얘기네요. 과주형은요. 저는 근데 좀 약간 좀 말이 생뚱맞긴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뭐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약간 식상하잖아요. 네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급사하게 안 하게 해달라. 약간 요거 무섭지만. 아, 갑자기. 네, 아니야. 무섭잖아요. 이거 진짜 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갑자기 밀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조 증상은 줘야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 이렇게 뭐 아니 인사도 안 했는데 많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제발 그렇죠. 그런 것만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항상 저는.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네. 해주세요 주변 친한 맞아요. 이런 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급하게 데리고 가지 말라. 아, 귀한 얘기다. 진짜입니다. 저는 항상. 과추형이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새해도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럼 기본으로 따라올 건데. 아, 아 그냥 자연적으로. 안 죽으면 되는 건데 그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요. 네. 곳간에서 인심 나요. 네. 자, 과추왕자 와이공주는요. 29금 뜨겁대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워드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실시간 질문들을 많이 해결해 드릴 거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말이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남겨주세요.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몇 분 선정해서 뜨상 선물 쏩니다. 자, 그럼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으로 먼저 대표해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을 각색 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치현 엄마, 치현 엄마. 성우 엄마 왔어. 오늘 얼굴이 아주 뽀얗네. 어젯밤에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휴, 있긴 뭐가 있어. 왜? 아우 새로 속옷도 사고 그러더니. 아우 몰라. 피곤하다고 쿨쿨 잠만 자더라니까. 그 미련 곰탱이. 아주 우리 집 남자나 남의 집 남자나 잠만 잘 거면 애초에 곰으로 태어나든가. 암튼 그건 그렇고 나 얼마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난소에 낭종이 있다는 거야. 어머 그게 뭐야? 암이야? 나도 이름이 무시무시해서 암인 줄 알았는데 아 다행히 암은 아니라는데 거기 무려 5cm래. 어머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 5cm? 어머 그렇게 큰데 암이 아니야? 아, 내 친구는 생리혈이 다 안 빠져서 생긴 거라고 하던데 아 무서워. 아유 의사쌤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지 그랬어. 아 근데 남자 의사라서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 못 물어봤잖아. 아 그러면 Y공주한테 물어보면 어때? 아 그 Y공주. 아 Y공주 난소낭종이 대체 뭐죠? 정답을 알려줘. 자, 열렬히 이땡땡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속옷 교환권 챙겨드리고요. 난소낭종이라는 이 병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난소낭종이 뭐예요? 뭡니까? 그 이름 그대로 난소에 혹이 생긴 거예요. 네네. 물이 차있는 종, 낭이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 물주머니죠, 물주머니. 맞아요, 물주머니. 물혹, 물혹이라고 하는 거죠. 아, 물혹. 아, 물혹 얘기 많이 들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네. 동네에서 어머님들이 뭐 미장원 같은 데 이제 따라가면 아, 저기 뭐 물혹 생겼다며 이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 맞아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많아요.
난소 무릎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난소 낭종이 크게 두 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무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병원에서도 좀 애매하니까 이게 있으니까 나중에 경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가임기 여성이라며 그런데 수술을 해야지만 없어지는 무릎이 있어요. 이건 혹 종류에 따라서 발생 퍼센트는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꽤 그래도 많죠. 한 10% 이상 정도는 보고됐던 것 같아요. 일반인데 10% 이상 가지고 있다. 꽤 많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일부 난소 혹은 암으로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암으로요? 네. 네네. 그런 난소 낭종은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지켜보기도 하는데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증상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물어보려고 했어. 네. 맞아요. 뭐 없어요? 그런 거? 배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네네네. 네, 두 번째는 뭔가 여기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아파가 아닌데 뭔가 여기 불편하다 이런 막 땡기는 느낌, 뭐 이런 게 있거나 방귀할 때 성교통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다면은 혹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좀 찝찝한 거 그런 크기인 경우나 뭔가 형상이 계속 커지고 있다, 빨리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무조건 하라고 권유를 하죠. 네. 그러면 뭐 젊은 사람 들한테도 거의 생기나요? 거의 젊은 사람들한테 생겨요. 가임기 여성들한테 그래요? 많이 생겨요. 네. 그 중에서 뭐 기형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 때부터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춘기 이전에 생기는 혹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악성인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건 빼고 보통 난소 무릎은 가임기 여성들한테 생기는 혹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저 김지현 원장한테 그 다시 한번 그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무릎이 생겼어요. 근데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성교할 때도 뭐 괜찮아. 그럼 그냥 놔둬도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냥 갖고 살아도 돼요. 그렇구나. 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암으로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혹은 수술을 권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암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서 경과를 보다가 갑자기 크기가 조금씩 막 가속도가 붙는다, 얘가 커지는 게 그럴 때 수술을 권유를 하고요. 아, 또 하나는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요? 네, 난소 낭종 중에 자궁 내막종이라는 혹이 있는데 그 혹은 난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임신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그 저기 뭐 복강경으로 뭐 수술하는 뭐 경우도 있어요. 난소 낭종은 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아, 다요? 무조건? 네네네. 배를 여는 경우는 암이 의심되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네. 잘 모르니까 남자들은. 아, 네. 다 복강경으로 그러니까 하거나. 그러니까 낭종이라는 게 어쨌든 양성인 개념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니까 굳이 배를 막 열어가지고 하는 건 조금 오바죠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보면 간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이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비뇨학도 보면 신장에 낭종이 생기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암이 되는 경우 말고 단순 낭종인데 너무 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복강경 수술하는데 제가 첫 수술한 게 낭종 수술이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첫 수술한 게 신장 낭종이에요. 저도. 물론 암은 아니고. 그럼 복강경으로 해서 복강경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없애는 아니, 거예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낭종 껍데기를 다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아, 복강경으로. 네, 해서 터트려 가지고 물 빼내고 그냥 잘라내고 안에서 터트려서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은 소변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걸러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낭종이 너무 커가지고 신장 안에 있는 알맹이를 많이 잡아먹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낭종을 제거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암이 되는 경우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뭐 생리혈이 뭐 덜 빠져나와서 뭐 생긴다 이건 뭐예요? 아, 그게 자궁 내막종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혹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종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증이 심해진 병변인데요. 네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가설이 생리혈이 역류를 해가지고 난소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 혹이 터지면 안에 초콜릿색 액체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가 좀 오래되고 고여서 네네. 그런 색깔의 찐득한 액체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아하. 피가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조직들을 막 다 붙여요. 몸에. 그 자궁의 몸에. 네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아하. 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뭐 다른 혹 같은 경우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왜 생기는 거예요?
홍마다 되게 다르고 원인은 뭐 우리 뭐 몸에 병 생기는 거는 교과서적인 원인은 있지만 뚜렷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 자궁 내막 쪽만 생리혈 역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과주영. 네, 난소낭종은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난간이 꼬였을 때, 2번 사돈이 땅을 사서 배알이 꼬였을 때. 자, 이 정도면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나 읽으라고 한 거죠, 이거. 네. 욕먹게 하려고. 역시 쟤는 무식한 캐릭터야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이 질문 바꿀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이건 때부터. 야. 지난주 2번 거 토마토 케찹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여기서 매장당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바보 컨셉 할게요, 그냥. 너 콧물 좀 흘릴까, 이게 진짜.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50원, 긴 건 100원 또는 유료 문자, 무료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예.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원더걸스의 I feel you.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주 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시청률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8938님. 여성들은 자궁에 혹이 생기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남성들도 과추나 고환 쪽에 혹이 생기는 일이 있나요? 암이 아니라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음흠. 과추에는 암이 생기지만 이게 혹처럼 보이면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고환도 뭐 고환암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네네. 고환암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솔직하게 남자든 다행인 게 네. 항상 늘 보잖아요 보면. 그렇죠. 샤워하다가 비누칠을 하다가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그 고환암이 이게 쉽게 말해 주변에 고환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예, 평생 살면서. 그렇죠. 조기에 발견이 되고 이게 본인 걸 만지작거리다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야. 그럼 빨리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저 빨리 발견되는 조금 약간 유리한 점이 있긴 있죠. 보면. 딴 데도 아니고 소중한 센터인데. 그렇죠. 매일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만 해도 보잖아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보면. 아니,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앞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과초용? 네. 난소낭종은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난간이 꼬였을 때, 2번 사돈이 땅을 사서 배알이 꼬였을 때. 정답 2번. 2번 합시다. 2번. 그 2번. 2번 합시다. 당장 응급수술. 네. 응급수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답 발표해드릴까요? 자,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1번 난간이 꼬였을 때입니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신 분들은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아무래도 이제 저 수술이라는 게 네. 무섭잖아요. 그쵸. 예. 무섭죠. 혹시 뭐 저 임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얼마나 나머지 난소가 잘 살아남느냐가 그렇죠.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네네. 이게 아까 신장처럼 얘도 정상 난소 조직을 좀 누르고 얘가 커져요. 네네. 그래서 수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 난소 조직이 좀 많이 파괴가 된다.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가임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한쪽 난소만 있다 하더라도 대세의 지장은 없어서 우리가 아하.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아주 조금 미미하게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네. 교과서적으로. 예, 예. 그리고 난관이 꼬인 거는 네네. 이게 그게 왜 꼬이는 거지? 네, 난관이 있고 여기에 난소가 있잖아요. 네. 원래 난소가 조그만데 얘가 막 4cm, 5cm 이렇게 커지게 되면 끈에 동글동글한 게 달려 있으니까 복막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러니까 땡그르르 굴러버린 거예요. 그럼 막 두 바퀴 반, 세 바퀴 이렇게 꼬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돼요. 와, 괴로울 것 같은데. 엄청난 복통이 아프네. 와서 네, 거의 응급실로 와가지고 발견을 하고요. 네. 이거를 그냥 두면 괴사가 와가지고 그렇겠지. 난소가 썩어요. 그러면 아예 한쪽 난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경과를 보는 중이라면 만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면
하면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때 마침 사돈이 땅을 사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가야겠네. 저도 계속 헷갈리지. 애매하지만 그래도 가야겠네. 가야 그렇지, 그렇지. 왜 아픈지. 네, 봐야 돼요. 근데 네. 비싼 경우가 있지만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남자 고환도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외상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꼬이는데 갑자기 있는 고환이 너무 아프다. 붓는다 그러면 고환 염전이거든. 마찬가지로 난소처럼.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지 아니면 괴사돼가지고 고환 잃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과주영도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저 공에 맞아가지고 이제 한 친구를 잃었는데 네네네. 하나라도 여성분이랑 이제 같은 예. 거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대세 큰 지장은 없다. 근데 맞아가 이미 터진 거는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꼬여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빨리 풀어주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솔직히 이게 보이는 라디오 맞잖아요. 보면 네네. 제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번 주에 내가 음낭이 쓸게 해줬잖아요. 이게 네네. 만약에 진짜로 집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 애들이 막 고환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파 힘들어해. 그러면 물론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119로 부르든지 병원에 가면서 너무 아프니까 응급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그러니까 다리 쪽에서 머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책을 넘기는 방향이 있잖아요. 오른쪽은 오른쪽 넘기고 왼쪽은 이렇게 넘기잖아요. 어어. 고환은 이렇게 돌리면 대부분 풀려요. 90몇 프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른쪽 고환이 부어있으면 내 쪽한테 그러니까. 왼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양쪽. 그렇죠. 이 손이면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렇게 풀어주는데 더 아파해. 그럼 반대로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요 방향으로 풀려요. 이렇게. 더 아파하면 혹시라도 반대로. 그것만 알고 있어도 진짜로 도움이 그러네.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히니까 돌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리지 마. 이렇게 일단 돌려보고. 아니, 김지원 원장은 아 그렇죠. 선생님이니까 예, 아셔야죠. 네. 그렇죠. 잡히. 근데 이게 많이 돌려가지고 풀렸다 해가지고 병원 안 오시면 안 돼요. 다시 또 꼬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와서 고정을 해야 돼요. 고정. 아, 야 이걸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야. 또 방송 나가는 겁니까 또 이게? 아니 안 나가요. 네, 이 정도는 하냐 이 정도. 자, 고환은 바깥 방향으로 이제 꼬였을 때 이제 풀어줘라. 네네네. 자, 어이씨 어디까지 한 거야? 저거 완전. 요 피임약이 난소 방송이 치료됐다. 요거 실시간 질문 안 하고. 아니 이거 얘기. 아니 그 지난주에도 이제 뭐 피임약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진을 했었는데 네네. 피임약이 난소 낭종의 뭐 치료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종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피임약을 먹기도 해요. 재발을 방지하려고. 네네. 왜 생리 혈이 역류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역류할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발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반적인 난소낭종, 그냥 기능적 난소낭종이 생기는 거는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거랑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호르몬 불균형 질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초음파를 보면 난소에 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낭성 난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피임약이 엄청 좋은 치료제라서 아, 그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는구나. 네. 엄청 도움이 돼요.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피임약 네. 말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뭐 그거 뭐 미라블인가 뭔가 미레나인가 네, 네, 네. 예, 예. 그거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맞는 피임법이나 치료법이 다 진짜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상의를 받고 피임법을 고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선생님이랑 본인도 빨리 찾아야겠네. 그렇죠. 어떤 네, 네. 건지. 네. 예. 자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들 이제 바로 이제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분들 몇 분을 선정해서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과추왕자. 네 땡땡지님. 4살 아들이 쉬를 할 때 소변이 똑바로 안 나가고 2시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크면 괜찮아질까요? 변기 청소하느라 죽겠습니다. 이건 딱 그거 하나죠. 이거는 과추 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포경 수술 안 했으니까 껍질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근데 껍질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이렇게. 여유가 많아서 딱 달라붙어 있어. 그게 이제 이게 피부가 휘어 있으면 이게 나갔다 저래 나갔다 막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는 네 살이면 껍질 까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차면 앉아서 소변 눈을 벌어뜨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튀니까. 그 저 사람 혀도 왼쪽으로 뻗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뻗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 왼쪽이거든요. 어디 쪽이에요?
다 되지 않나요 이게? 그게 아니 그래도 뭐, 자기 결이 있어요. 아, 어디 보통, 어디 저는, 쪽이 편해요? 저는 왼쪽이 편하는 저도 왼쪽으로 가는 게. 아 왼쪽이네. 네네. 네. 이땡땡님. 네. 네, 김땡땡님. 만 50세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가 아이 셋 낳고 규칙적으로 변했는데요. 1년 전부터 다시 조금씩 불규칙해지더니 최근 세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폐경인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아직 폐경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요. 제가 신랑과 성관계를 자주 하는 편인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성관계를 오래 할수록 폐경도 늦어진대 열심히 하자. 진짜 폐경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제 또래는 벌써부터 폐경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 주사도 맞던데 저도 주사를 맞아서 폐경을 하루라도 늦추는 게 나을까요? 어유 긴 질문이었어요. 네. 네. 와, 이 정도면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네. 와. 이게 그 폐경 이행기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근데 네. 예전에 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저희는 뭐 민간요법 같은 얘기지만 네. 예전에 형님들하고 형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서로 이렇게 사랑 숙제 많이 하면은 그게 좀 늦춰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네. 네네. 뭐 의학적인 그거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어서 저는 말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나 열심히 하자 여기 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포인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폐경이 늦춰지면 진짜 좋기는 할 텐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폐경을 늦출 수는 없어요. 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어요. 그냥 폐경은 됩니다. 만 50세고 실제로 51세라고 한국은 물론 만 50세면 이제 폐경이 와도 자연스러운 나이 아닌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병원에서 폐경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폐경이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근데 폐경이 될 상황. 그러니까 폐경 이행기는 맞아요. 이 나이엔 폐경 이행기가 아닐 수 없고 폐경 이행기는 생리를 하다 안 하다 왔다 갔다 하고 불규칙해지는 게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행기가 제 생각에 맞을 것 같고 호르몬 주사는 아니고 호르몬 약을 먹어요. 예, 그래서 주사를 맞아도 폐경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아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치면은 엄한 거 진짜 많이 떠요 인터넷에. 그런 문제 많아요.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사랑 숙제 이렇게 하면 뭐 바람직한데 우리 형님이 또 너무 과하면 코피 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생리가 안 터지고 그게 터지네요. 그러면. 다른 피가 나오나요? 네. 아. 대신 터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피해 현장입니다. 여기 지금. 예, 꽈추형. 예, 이땡땡님. 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 중인데요. 남편이 당뇨가 심하거든요. 당뇨가 아기 가지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그 성욕도 그렇고 발기도 많이 떨어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가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고 당뇨가 심해지면 당연히 정자질 같은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신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이래 말하면 또 당뇨 그 엄청 많으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당뇨라고 다 나쁜 게 아닌데 여기 보면 당뇨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당뇨 조절은 잘 하시는 게 그러니까 당뇨 진짜 안 좋아요. 당뇨 비뇨기과에서도 당뇨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거 결국에 이렇게 힘 떨어지게 만드는 게 얘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저 발기부전을 와서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뇨에서 이걸 물어봐요 이게. 그 하나 걸리면 그냥 편해요 그냥. 아니 그러면은 저 과추 형한테 이제 당뇨 네네. 뭐 주위에도 당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섯에 뭐 하나 정도는 되니까 네. 최소한. 근데 혈압은 어때요? 혈압도 마찬가지 이렇게. 혈압약 자체도 발기 부전을 유도하는 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기가 된다는 거는 우리 그 과추에 피가 몰려야 되는 거잖아요. 피. 그렇죠, 그렇죠. 피가 있으면 혈관하고 신경이 멀쩡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뇨가 있으면 신경 혈관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고혈압이 있어도 혈관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당이 안 좋게 주는 거죠. 그리고 약 자체가 또 발기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약들이 또 있어요 보면 약간. 또 그렇다고 뭐 혈압약을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 저는 이 약을 먹었는데 심각하게 발기부전이에요 그러면 약을 바꿔준다든가 바꿔야죠. 저는 이 약을 먹었는데 뭐 소변이 너무 양이 많아졌다든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면 좀 이뇨 성분이 적은 약을 준다든가 다른 약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아 의사 선생님한테 예. 고혈압약은 기존에 여러 개 있는 약들 중에 쓰는 거거든요. 보면. 요즘 이게 유행이다면 요걸 쓰고 요즘 또 이게 유행이다면 요걸 쓰는 경향이 보통 있긴 있어요 보면. 근데 본래도 안 맞으면 다른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찾아야겠네. 네네.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말이죠. 예, 예. 자, 과추왕자 와이공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또 왔죠. 네네. 사칠 하나하나님 아주 소소한 질문인데요. 과추 확대 수술하면 현장일 바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뭐 마라톤을 한다든가 뭐 철인 10종 경기 아니면 다 그 다음날 가능하다 말하기 때문에
아 바로 그냥 넥스트 데이. 당연하죠. 뭐 그 택배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날 일하 물론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뭐 택배하시는 분들, 뭐 이삿짐 하시는 분들,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무직도 있고 뭐 별의별 직업이 다 많은데 뭐 다음날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럼 뭐 혹시라도 뭐 과하게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뭐 그래 될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원칙 자체가 그렇게 못 움직이고 뭐 힘들만한 수술은 아닌데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게 시작이 작았는데 끝이 창대해지는 분들은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조심해야지. 조금 그럼.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은 빌라로 출발했는데 네. 주상복합인데 그렇죠, 그거는 조금 펜트하우스로 가면 약간 그럼요. 가고 예. 채워놓을 것도 많고 아답션 시간을 예,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조심하지 말라고 해도 조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조심하세요. 왜냐면 네. 바로 항공모함을 탔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돛담배에서 네. 네. 네, 김땡땡님 Y존을 비누로 빡빡 닦으면 안 좋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세정제랑 비누랑 다른 게 뭐예요? 근데 네, 뭘로도 빡빡까지는 안 닦으셔도 빡빡. 될 것 같긴 한데 빡빡이 중요한데 빡빡 네, 빡빡 그냥 다 그냥 손 닦듯이 닦으시면 되는데. 그 세정제하고 비누랑 다른 거는 크게 pH가 다르죠. 네네. 비누는 거의 염기성이어가지고 우리가 염기성은 얼굴이나 몸에도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머리도 안 감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Y존은 좀 질 아닌 산성이고 원래 우리 피부도 약간 약산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외음부 피부도 약산성이고 그래서 산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피부 자극도 덜하고 질 안에 그 산성 pH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세정제가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제 비누라고 했을 때 요즘 비누 잘 안 쓰긴 안 쓰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우리 바디워시. 저는 솔직히 바디워시도 산성으로 돼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Y존을 닦는다는 게 그냥 네. 그것만 닦는다 말 아니에요. 맞아요. 속을 닦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구분하는 걸 또 약간 골치 아프지 않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바디 크렌저 닦아도 돼요. 그러니까. 네, 빡빡만, 근데 빡빡만 안 닦으면 돼요. 그냥 항상 이런 거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나라 마케팅은 대단하다. 아, 예전에 그 목욕탕 가면은 뭐 네. 약간 그 동네에서 힘 좀 쓰는 형님들은 그냥 구석구석 그냥 뭐 수세미로 닦듯이 그냥 뻑뻑 닦거든요. 네. 다질 정도로 다른 목적이 약간 있는 거죠. 네. 그런 분들 단련시킨다고 또 이태리 달로 가지고 그래요. 까지듯이 막 문지르는 거. 아, 네. 좋지가 않죠. 여자는 안 돼요. 다 벗겨집니다. 아니, 남자도 안 돼요. 여자는 벗겨져요. 안 돼요. 남자도 그러면 안 되죠. 예예. 아. 예, 예. 자, 과추형. 예, 알겠습니다. 9364님 과추 왕자님,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의 구분법이 있나요?라고 보내오셨는데 일단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자체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부 요로 증상이 돼가지고. 근데 과민성 방광은 자극 증상이니까 네. 자주 보고 급하게 나오고 급하게 나오다 지리고 뭐 이런 밤에 자다 깨고 이런 증상이 많고 네. 전립선 비대증은 이런 증상도 있는 반면에 막힘 증상,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처음에 주저하게 되고 소변도 다 끊기고 잔뇨감이 나고 이런 증상이 또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 증상만 있으면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과민성 방광 수도 있고 막힘 증상이 주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은 아니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증상 다 지난주에도 과추 형이 얘기했듯이 우리 거기 밑에 이렇게 네네네. 쓱 올려주면 그 두 개 다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요거랑 관계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 소변이 흘려 왔는데 저는 비대증이에요. 과민성 방광이에요. 생각해서 병을 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뭐야 이건 병이 아닌데 아니야. 일어서 보라고 네. 일어서서 이렇게 눌러보면 소변 빠지는 그걸 하면 끝이다 하면 그건 아예 병이 아닌 경우가 아 그건 또 다른 거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라도 걔한테 도움이 될까 봐. 그래서 제 말은 예. 30대 40대 저 감히 말씀드리면 30, 특히 30대는 전립선이 안 좋아져서 와서 진료받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제가 말하는 이게 쓰러 죽이로 다 해결되는 사람.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대부분. 30대가 무슨 배뇨장애 오겠습니까? 와, 그렇게 네네. 크게. 약간 있긴 있지만 10명 중 9명은 진짜 아니에요. 한 분 정도는 약간 있긴 있고요. 아유, 희소식이네. 네네. 예, Y공주요. 네, 2679님. 제가 생리통이 심한데 중3 딸도 생리통이 심해서 대굴대굴 구르느라 학교를 못 갈 정도인데요. 생리통도 유전인가요? 이게 꼭 생리통이 유전이라기보다는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유전인 경우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궁내막증. 네, 그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유전이 꽤 높아요. 어허. 네, 그래서 고럴 것 같아요. 떼굴떼굴 구를 정도면. 야, 얼마나 괴로울까. 진통제를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잘 잡혀요? 맞는.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저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제 다음 질문이 약을 먹어도 그래요거든요. 근데 저 약은 안 먹는데요라고 말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참을만 하신 건데요?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약을 먹어도 아파요? 라고 하면 무슨 약을 드세요? 라고 확인을 하고 면에. 맞는 약으로 바꿔드려요. 그래서 약의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으시면 생리통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생리통 말고도 이제 네. 진통이 쓱 왔을 때 그 네. 전조 증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네. 오고 난 다음에 먹잖아요. 맞아, 맞아. 그 전에 맞아요. 미리 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약발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몸에서 네, 흡수가 네, 돼가지고 그렇죠.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스물스물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시간 전에 먹는 게 좀 맞아요? 근데 시간을 정확하게 딱 집어주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네. 아 이럴 때 항상 두통이 와가지고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미리 약을 먹는 게 좋지. 아니야 뭐 따뜻한 물 마시고 다른 민간요법을 하고 그러면 그냥 약 하나 먹겠다 내가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감기 증상이 약간 온다 그러면 뭐 감기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항상 콧물이 많이 나오면 아 미리 그 뭐 콧물약이라든가 다른 약이 있으면 기침약이라든가 먹는 게 좋지 그걸 뭐 아니야 이거 약 먹는 건 안 좋으니까 또 생강차 때려야지 뭐 그렇죠. 이런 건 또, 아니라 이거죠. 큰 교수 얘기하면 또 욕 먹겠던데 그런 식으로 할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약을 드시면 되잖아요. 이게. 약을 남용하면 안 되지만 필요 적소 때는 약을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네네. 자 광고요.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요. 몇 분을 선정해서요. 타월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면지상렬 화요일 코너 과추왕자 와이공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 네. 늘하십니다. 진짜. 소개 맨날 더 해드리고 싶다 하는데 욕심은 그렇지만 네. 야, 우리 총알은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에 너무 일부밖에 대답을 그러니까. 못해드리니까 사연 받다 보면 이거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한 100년 뒤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우리 저 책으로 맹기로도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저승할 때 넣어드려야 되나 이렇게 질문 답변을 이렇게 아하 그래요 저 김지영 원장은 오늘 어디로 가세요? 아 저요? 네네. 아 고기 좀 구워 먹으러. 체력 보충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흑염소 때 가서구나. 이럴 때 흑염소 먹어야 돼. 좀 맛있는 고기가 좋습니다. 그래. 맛이 없나요, 근데? 네, 맛 없어. 난 안 먹어 잘 모르겠네. 맛 없어 보이던데. 저는 그 한약 냄새 나잖아요. 아 저 몰라 잘 안 먹어. 아 요즘에 그 냄새 잡혔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또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또 저. 아니 근데 또. 신기하게 이게 슬쩍 방전됐을 땐 괴기 좀 먹어줘야 돼요. 아, 땡겨요. 예. 네, 고기가 땡깁니다. 예. 김지훈 원장의 좋은 고기 하세요. 네, 과추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면제상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 사연 질문 남겨주시고요.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띠형은 3부에서 띠형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